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동물 수업을 해볼 건데요. 네. 짜잔. 편지가 왔네요. 아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네. 네. 이 정도로 하면 되셨죠? 편지가 왔네요. 두통이나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해피룸 아카데미 읽기. 해피룸 아카데미 참여 폼수가 뛰어난 방. 제가 어떻게 방을 꾸몄길래? 공지사. 언제든 감사합니다. 28일 이자 붙었으면 알려드립니다. 한번 확인해야 돼요. 네, 어떻게 제가 꾸몄길래? 아, 이렇게 꾸몄구나, 내가.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어떻게 꾸몄는지. 네, 그럼 해피룸 아카데미에 등려다 아크릴 써주셨어요. 화장실로 어떡하냐,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야, 뽕뽕아, 우리 집 며칠 찾아주지 않을래? 네, 저는 다른 마을로 갈게요. 해피룸 아카데미에 가면 제 방이 전시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제 주머니로 우선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네. 아, 맞다. 몇벨 있는지 확인해야지. 0벨이네요, 역시. 버스를 탄 건가요? 응, 탈령. 잘 보이시죠? 오, 손님. 오늘 쇼핑이냐? 헤헤, 쇼핑할 때 아가씨들이 눈에서 광창을 나가지. 샀던 물건을 배면 곁들여 한 번에 폭탄 날려가고 그냥 뭘. 오, 저기 봐. 슬슬 주제 창 가까이 와주시고 있어. 쇼핑 잘 와. 웃는 얼굴로 돌아와. 기다릴 테니까. 내일 가볼게요. 아이쿠야, 이런. 어서 오십시오. 여긴 해프다 아카데미입니다. 손님은 이게 누구십니까? 손님이라 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일이세요? 네, 형. 한입 나의 아예 평가 결과는 아셨는데요. 심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받아. 네. 어떠네요? 이번 달에는 풍수가 뛰어난 방입니다. 회원분이 나는 좀 방을 찾은 결과 이번에 우승방이 바질레님이 점수되었습니다. 이 방은 우선 평균에서 말하는 레드 소파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좀 빨간색 같아요. 게다가
있으니까요. 네, 이게 바슬레 집이에요. 예, 저는 은행에 가서 어서 오십시오 나타나는 겁니다. 인출. 네, 현재 빵이입니다. 이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우가게 뭐 살 게 있나 보러 가는 중이에요. 아이고야, 이게 무엇이 나왔냐면 어서 오십시오. 멋지시죠? 멋지죠? 그 그림을 기대자. 저도 이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물건을 사실 공부할 필요 없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본다. 그만둘래. 아이쿠야, 아깝습니다요.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오세요. 너 프린세스네.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저는 공주 머리입니다. 얼마예요? 예, 그 정도면. 살, 어차피 없어요. 어머님, 한 번 보세요. 네. 이거 다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 마을에 가서 너구리. 네, 제 헤어스타일을 바꿔야겠어요. 너무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 나한테 밖에 알아서 해줄게. 그 정도는 시간 좀 먹게. 아, 참새. 예. 거울 앞에 기다려줘. 에이, 왜 안 앉아서? 오늘 어떤 느낌을 보내고 싶어? 당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해줘. 그럼 일단 이번에 어떤 느낌을 할래? 신비한? 은근히 카스마가 있는 그런 느낌을. 하얀 버스를 할 수 있는 죄다라고 당신 카스마가 되고 싶어? 당연하지. 그럼 역시 그렇구나. 왠지 당신의 어떤 게 풍겨져. 그래서 솔직히 뭘 대비하고 싶어? 모델이구나. 그럼 세련된 이미지 할까? 알았어, 당신의 생각을 마지막에 흘릴 거다. 따뜻한. 아, 그래. 그럼 이 컬러 말이고. 막 노란색 컬러가 뭐예요? 그게 아마 튀지 않고. 오케이, 이제 됐어. 그럼 스타일 시작할게. 어떤 스타일로 변할까요? 수고했어. 너무 멋지게 변했어. 그런 선배로 받을게. 그래도 괜찮긴 하네요.
고르게 해주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선 가는 말 버스장. 우선 가는 말로 돌아가실 건가요? 돌아갈래. 저기 선생님 타운에 갔다 오면 내신 오고 오는데 사람 많이 또 찬스를 만나봐. 헤헤. 하긴 그런 넥타이 좋더라고. 이번 휴수는 여자친구 손에 꽉 붙었기도 하고 말이야. 맞다. 그럼 이 다음 우리 아니야. 혼자 그냥 혼자만 신경 쓰지 마. 자기 봐, 이제 곧 우승할 말이지. 내일 준비해야지. 두고 내릴 거 없지. 나한테 준 선물이니. 가 싶어. 한꺼번에 몰라. 근데 버스는 어디로 갈까요? 가게를 지나는 건 아니겠지. 어머, 퐁퐁 호텔. 난 지금부터야. 아, 이번에 벤더맨 집에 놀러 가는데 선물 뭐 사먹으면 좋을까? 호두파이. 호두파이라고? 그럼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해볼까? 만약 벤더맨 호두파이 당신의 핑계를 대면 안 되니까. 당신 말대로 선물 안 살게. 벤더미 과연 좋아할까요? 호재 파일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가 있을까요? 샤워샤워 있을까요? 그럼 나려고 이 특별 상품 이건가 봐요. 샤이니어스는 봤을까? 그러면 아윈이야. 허. 어차피 돈도 없는데 고마워. 호라 그래도 그럼 팔 수 없어. 미안하지만 기관 양트 돈이 모자라요. 그만둘래. 그래. 나 이거 안 살려고 했는데. 그만. 나 이제 거의 끝나서 55번 갔어요. 신랩이 없지. 제가 옛날에 봤는데 제 안 예뻤어요. 와, 다음에 또 그 이용해줘 우리. 얘는 왜 항상 불이라는 말을 항상 말할까요? 벤덤네 가볼까요, 우리? 응? 이상해. 왠지 두근거려. 응, 텅텅 비어있어. 안녕하세요, 펑펑님. 응? 어쩐지 당근을 인사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들 글자를 써야 맞나요? 아닌가 하고 왔어요. 네, 다행이에요. 팬덤.
계속 빨개졌어. 옆으로. 옆으로 가면 밴덤집이네요, 여기가. 아마도. 이게 되게 뿅뿅아 모처럼 왔을 때 짜증 나 같아. 너 덕분에 타고 가서 참 편리해. 다음부터 많이 줬어. 역시 말을 못 왔잖냐. 바닥 잡고서 보상 주는 거니까 말이야. 재밌더라고. 제가 제 집으로 가서 나무를 심을게요. 제가 꼭 심고 싶은 나무가 있어요. 여기쯤에다가 잡기 그리고 여기쯤에다가 하고 여기 아 여기 그 다음에 이거를 땅에 묻기 하면 여기 이렇게 자라죠? 근데 잘 자랄지는 몰라요. 아야 하나 난 나중에 어른 되면 만화가 되는 게 꿈이야. 요새 제가 하나 내 얘기 들어줄래? 좋아. 그래? 현대문이 아니고 현대도 원하지 않아요. 오성어제 한 공주들 전설의 용사 시몬이 구한 내용이야 뭐. 좋아, 그치? 멀지 않아 시몬 선생 이런 불린 날이 올 거야. 내가 인기만 하고 되면 내 누나 생도 날 봐주려 바래. 와, 내가 공주래요. 주인공 하나 만화에서 주인공이었죠? 궁금해요? 네, 전 집을 꾸밀게요. 우선 키고 네, 저부터 이것을 좋아해요. 이거를 빼고 어제토록 근데 여기 되게 만족하니 그런 바람 깨고 올라가서 종이상자 아우 아 티세트 티세트 닦기 여기 한가운데 나 고민형이랑 티세트 놔둘까 아니 여기다 티세트 놔둘까 티세트를 못 놔둘 수 있잖아요. 어? 놔둘 수 있네? 몰랐는데? 여기다가 둘까요? 여기다가? 아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쯤에다가 티세트를 방에 두기 하면 그 다음에 여기 고민형을 넣었어요. 작은 고민형 반에 이렇게. 여기다가 고민형을 넣으면 귀엽겠죠? 너 덕이야, 너 덕이야.
인형이 왜 이렇게 무겁길래 얘는 질질 끌고 다닐까요? 어머, 인형이 얼마나 무겁다고. 여기다가 티세트를. 여기다가 치세트를 넣으면 됐나요? 이렇게 밀고 한번 밀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티세트 방해주기. 방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여기 티세트. 네. 네, 오늘은 동물숲을 해봤는데요. 참. 그러면 다음번에 재밌는 게임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